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공중전화 박스가 7만 대에서 4만 대까지 줄어든다고요? 네,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공중전화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전화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역별로 분포를 고르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7만 대 수준인 공중전화를 2020년까지 4만 대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 대수는 지난해 기준 7만 대인데 주요국 대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공중전화가 10만 8,655대인데요. 1,000명당 0.9대꼴이죠. 제곱킬로미터당 0.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주요국 대비해서 좀 많은 수준이지만 공중전화가 도로변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미래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 수준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